마지막으로 7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살고 있는데 5번 씹으면 먹은 음식이 결국은 유해균의 밥이 되면서 썩어 독소가 되고 장은 완전히 독소 저장 창고가 되면서 쓰레기 합치장이 되는데 여기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정말 피, 알을 구별하는 것이 생명인 요 면역세포가 그 안개 자욱한 독소 저장 창고에서 어떻게 분별력이 또릿또릿 하겠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런데 100번씩 씹을 때는 아무리 이것저것 먹어도 독소는 독소고 영양소는 영양소고 완전히 포도당 하나짜리로 쪼개줬고 아미노산 하나짜리 지방산 글리세롤 하나짜리가 쪼개지면은 육모가 설렁설렁 왔다 갔다 춤을 추면은 옛날 채쳐 보셨죠? 그 구멍보다 작은 밀가루 밑으로 다 떨어지고 그냥 눈 감고 쳐도 나중엔 뭣밖에 안 남아요? 돌멩이밖에 안 남아. 피하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0번을 씹으면은 완전히 영양소는 그냥 쏙쏙 다 몸속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독소만 딱 남아가지고 대변으로 버리면 돼요. 이곳에서 면역세포는 신이 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Journal of Prostatic Research 2019년 4월 호에 일본 동경 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봐도 씹기 전에 피부 쪽에서 이 균들과 싸우는 면역력, 피부 항균성 펩타이드 1 면역체를 계산을 해보니까 씹기 전엔 99.4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30분 씹은 다음에는 142 정도로 파워풀하게 면역세포의 힘이 강해지더라. 또 분비형 면역글로불린 A 면역체가 씹기 전에는 2.39 정도 있었는데 씹은 후에는 3.61로 업이 되더라. 이렇게 100번 씹는 것과 면역력이 결과적으로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봅니다.